MBTI 순위가 내가 둘째라고? 난 존나 내가 특이한 줄 알았는데. 뭐지? 나 왜 이렇게 흔하지? ESTJ가 2위였네? 존나 흔하네. 오히려 좋아. 튀지 않잖아. 현재 논란 중인 배민 김밥 두 줄. 원조 김밥 2,500원 두 개 시켰는데 두 줄 오네요. 너무한 것 같습니다. 표지엔 두 줄인데 한 줄 2,500원짜리를 먹네요. 뭔 말이야? 원조 김밥 2,500원 두 개를 시켰으면 5,000원이니까 두 줄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 표지에는 두 줄인데 한 줄 2,500원짜리 먹네요. 뭔 말이야? 아! 사진이 그럴 뿐이지.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원리 원칙주의자면은 진짜 상대하기 피곤하고 싸대기 존나 마려운 거 알아요? 사진이 그래도 지금 물가라든지 김밥 가격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지. 어디 뭐 씨발 무인도 있다 왔나? 족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또 이걸 보고 아니지 원리 원칙주의자들 또 이렇게 얘기해. 팔짱 끼면서 저건 사진을 두 줄로 해놨기 때문에 두 줄로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저건 한 줄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 인생 존나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곤하게 산다 진짜. 아유. 넵은 뭐야? 넵을 쓰는 이유. 넵은 딱딱해 보이. 넨 이상함. 넴 귀쳐가는 것 같고. 넵 적당함. 넹 발랄해 보임. 넥 슬라이스. 넷 마블. 넬 기억을 걷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그 좀 서로 완전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서로 존대하는 사이일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냥 넹 이러는 것 같아 저는. 예, 넹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요정도. 넵은 잘 안써. 예 요정도. 남친 카톡이 대답해줄 때 원래 웅이라고 썼었거든요. 30대 초반 커플인데요, 남친 집에서 만나가 온 이후로 갑자기 남자친구 카톡 말투가 웅에서 응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아직 뭐했당 잘잤징 같은 이응 발음은 군데군데 쓰긴 하는데 그래도 좀 귀여운 말투가 적어진 느낌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응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웅 이랬는데 갑자기 응이 됐어요. 이거 뭔가 있는 거겠죠? 아 씨발 진짜. 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 이렇게까지 남자친구의 말투에 이렇게 좀 집중하고 그러시나요? 아 그래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저는 이응이응으로 해결하는데 항상 이응이응 하면은 말투 개딱딱하다고 지랄병하는 여자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공주병 걸린 것 마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은 진짜 싫어요. 카톡 말투 갖다 지랄하는 거. 내가 상남자라서 제가 뭐 이렇게 나한테 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건 꼭 아니거든요. 근데 이응이응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응이응 했다고 지랄병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진짜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띠꺼워요? 이응이응이?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요? 니는 얼마나 정상으로 살길래 이 씨발라마. 야 이 씨발라마.
죄송합니다. 예. 순간 정상수 형님의 그 영혼이 빙의가 됐네요. 예. 미안합니다. 사실 이게 단지 웅에서 응으로 바뀐 것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쎄한 게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와중에 카톡이 저렇게 오면은 진짜 물음표 100개가 되는 거지요. 아, 그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냥 평소랑 다르지 않은데 뭔가 하나 이상해. 뭔가 얘 표정이라든지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쎄한 것들이 좀 남아 있어. 예, 그런 기운이. 어떤 그런 여운이 있으면 그거는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럼 대화로 하면 되지 않아요? 대화로? 자기야, 요즘 어때? 우리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라든지, 뭐 이러면 좀 너무 꼰대 같나요? 아,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차라리 대화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기야, 내가 좀뭐 좀, 너한테 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를 좀 그건 내가 내려봐. 인간 차별이지. 라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좀 카페 같은 데 가갖고, 내가 좀 요즘 뭐 너한테 좀 서운하게 한게 있니? 라든지,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쎄한 게 있으면, 나도, 남자도 쎄한 게 있거든요?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라든지. 야, 너왜 그러냐, 표정이 아까부터? 어? 라든지. 아니야,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러면서. 피곤하면 왜 나왔어? 어? 누구는 씨발 안 피곤한 줄 알아? 방송 밤새 끝나고 가갖고 니 지금 데리러 와가지고 카페에서 지금 커피 한 잔씩 처먹는 게 이게 쉬운 줄 아니? 어? 니 피곤한 만큼 나도 피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 어? 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진짜 질색팔색 하나요? 경험담 뒤진다고? ESTJ 특징이라고? 참다 참다 폭발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야, 너는 애 새끼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스물 몇 살이고 그러면은 2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애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니? 이게 다네 전남친 작품 아니야? 과거가 모여서 아나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야.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네가 된 거야. 전에는 너 이렇게 공주처럼 다 받아주고 네가 기분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예민한 거싹다 그렇게 케어를 해줬겠지. 난 못해. 난 30대 중반에 들어섰어. 어? 언제까지 내가 너 케어해주고 내가 네가 무슨 뭐 화초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니? 어? 야, 서로 피곤하게 이러지 말자는 거야. 라든지. 예? 아니 이게 맞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그러면은 짜증나죠. 남자 입장에서도. 예. 이게 남자분들도 자신의 어떤 그런 저기를 그러니까 그 봐주지 말고 얘기할 땐 얘기하세요.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고치다가 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이런 관계는 뭐예요? 내가 놓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예. 남자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은 하고 사세요. 예. 내가 이런 여자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해가지고 더 잘해주고 더 뭔가 을 입장에서 그렇게 연애하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오히려 더 이제 크게 남아요. 상처로. 알겠죠? 예. 잘해주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예?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항상 의심하세요. 항상 내 자신을 아 내가 너무 얘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못 하나? 남자가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거 알아주는 게 남자한테 겁나 커요. 알겠죠? 예? 좀 기분 좋겠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생리한다고 지랄병들 하지 말고 예. 좀 옆에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항상. 알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펀치에서 총소리가 난 타이슨.
전성기 때지? 이게 0.1톤인가? 아, 이게 1톤 펀치인가 그거 아니에요? 펀치력이 1톤이 나온다 그래갖고? 묵직하네요, 그냥. 예. 와. 저거 막는 게 의미가 있을까? 메이웨더는 채찍 소리 나잖아. 때릴 때마다 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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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런 소리 나지? 민주당이 지금 아주 그 저 무덤을 파고 있네요. 예,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를 지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헤이트 스피치가 뭐냐면은 그 발의가 이 금지법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그 예 집단 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발언입니다.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죠 그 있었잖아요 그 장애인분들 예 그 지하철 출근할 때 그 시위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욕하던 거 장애인분들 뭐 욕했던 거 뭐 사회적 약자지만 그리고 또 뭐 혹은 또 최근에 또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지금 굉장히 좀 예, 민감한 그 제2의 코로나라고 코로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원숭이 두창 예, 이거의 그 원인이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생긴다 제2의 에이즈 제2의 어떤 저 예, 코로나처럼 근데 이게 호흡기와 피부로 감염이 된다 피부 접촉만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 단체나 특정 어떤 뭐 집단에 대한 이 혐오감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일반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욕을 못 하게끔 만드는 예. 종교에 대한 비하, 성별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건 뭐 이게 나눠지는 거. 예. 남성, 여성. 이게 나눠지는 그런 부류 그런 구분됨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욕하면은 예. 그 잼민이 뭐 혹은 뭐 급식 새끼들. 뭐 어떤 그 묶여지는 그런 단체나 집단에 대한 비하를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법안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좆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냥 경찰 공무원분들 그냥 고생하는 거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장 넣어달라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혐오, 증오, 갈라치기 민주당 특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예.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182석이 단독으로 법을 발의한다 그래도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법 발의 법률안 거부권 발동 독재 정부의 시작? 이딴 식으로 프레임 씌운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 이미 지금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 쉽게 하면 안 된다. 개인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집단에 대한 거 그러니까 특정을 지을 수 없는 어떤 집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는 그 집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토크원한 쓰레기 새끼들
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토크온 하는 사람 유저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토크온 하는 새끼들 인생 쓰레기,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다. 벌레 새끼들이 토크온을 한다. 했는데 난 토크온 유저입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로라는 새끼들? 다 정신병 걸린 새끼들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서 인생 갉아먹는 인간 쓰레기 새끼들? 하등 쓸모없는 잉여 인간 새끼들이야. 라든지. 이 이대남 이 쓰레기 새끼들 말이야 하면서 이래 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그 된다는 거죠. 헤이트 스피치 법에. 예. 그쵸. 이런 것도 일반화해서 욕하는 게참 족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이걸 좀 우리가 그걸 걸러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뚱뚱한 남자, 뚱뚱한 여자에 대한 혐오, 못생긴 사람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 뭐 탈모에 대한 어떤 헤이트 스피치.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예, 엄청난 저기로 들끓어오르지 않을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트판에 올라온 그 개구리 소년 글 관련된 그 글, 예, 그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글이 이제 본인이 삭제한 것이 아니고요. 네이트판 유저들이 신고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량의 어떤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그 글을 삭제했다 그래요. 본인이 삭제한 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 이 전문가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그 아래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예, 범죄 행동 심리 전문가 뭐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 범인들이 불량 배달하는 설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 그 글을 보고, 그 글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명 됐고, 범인들이 불량 배달, 고등학생들이다라는 설의 가능성은 어떤가? 이 글을 보니 굳이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 무리에 의한 사건이란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어떤 그 시초가 됐던 그 버니어 캘리퍼스. 상상을 못했던 흉기, 상당히 설득력 있다. 공업도구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반성을 한다. 두개골 손상 자국 추리 글에 관해 이러한 추리에 감동받았다. 전체적인 글을 말하는 듯. 일반적인 둔기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지만 손상 부위가 하나도 으스러지지 않았다. 둔기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X자 모양의 손상은 현재까지 어떤 경위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버니어의 뾰족한 부분은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실제로 시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구뿐 아니라 사건의 정황까지 설명하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5명을 죽이는데 합리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환각 상태에서의 잔인함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그러니까 이 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예. 글이 좀 디테일하긴 하더라. 나도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흉기에 대한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도 OX를 나는 지금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 같나? 글쓴이의 의도부터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기사화된 일에 대해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지속되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도리이다. 개연성이 있다면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협조해달라. 가설들을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경찰들도 굉장히 좀 예,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어가지고 경찰 내에서 7명의 그 재수사 팀이 꾸려져 있다 그래요. 지금도 예, 대구 쪽에서. 그러니까는 사건 팀을 꾸려서 재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디 레드벨벳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참 주목받지 못했던 그 멤버가 아니었나. 너무 조이랑 저 아이린한테만 좀 집중이 돼 있었고, 그나마 이제 좀 예리한테 좀 약간 그게 갔었는데, 웬디. 난 웬디 좋아하는데? 근데 웬디가 어떻게 보면 좀그 약간 겉도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부터 이 웬디가 굉장히 떡상을 했어요. 인생 컷을 찾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단발의 예? 여제인 그 누구냐? 그 누구지? 팬 분위기도 있잖아요. 고준희. 고준이에. 고준희 마냥. 예. 머리 스타일 바꾸고 나서 상당히 좀 저, 예, 매력이 있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예. 사랑스럽다. 이러면서. 근데 인생 컷을 찾은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예. 원래 웬디가 예, 웬디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예. 야, 이대지야, 픽뷰 좀 달라고, 큐큐. 본래 가기 전에 주둥아리 꼬매버리기, 척 꼬매버리고, 손발 지지겨버리고, 예? 방송 다시 못 보게 블랙해버리기 전에 까불지 마세요. 이쁘죠? 근데 이제 머리를 싹 바꾸고 나서 완전 환골탈태했다. 예. 웬디 팬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급격하게. 예.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현미야, 그냥 내가 살긴 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형 의혹이 있다. 머리 스타일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장단발로. 그죠? 예. 머리만 바꿨어요. 아, 저 웬디 좋아서, 저도. 예. 저는 웬디 좋아하고, 저 블랙핑크에서도 보통 이제 제니나 지수를 좋아하는데, 저는 언제나 오로지, 예, 그, 저기였어요. 예, 로제. 예. 이쁜 것도 이쁘지만, 그게 참 중요한 거.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로제가 더 매력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장원영은 난 별로요. 장원영은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왜죠? 장원영은 왜 정이 안 가죠?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난 블랙핑크 리사가 좋아. 이것 때문에 논란된 거 존나 웃기네 진짜. 아니 전에도 제가 다뤘는데 방송 의식하면서 귀여운 척하면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존나 까였잖아요. 딸기 두 손으로 이렇게 베어 먹는 거. 신입진 레전드의 유튜브 서륜 보름달 레전드다. 아 실제로도 저렇게 먹는다고요? 아 근데 뭐 장원이 형 뭐 대단하죠. 솔직히 키도 크고. 예. 이거 다리가 너무 얇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논란이 있었죠. 예. 실제로 보면 연예인들 엄청 말랐다고. 전참시에서 나왔던 거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구나. 예. 이해해요. 근데 뭐 당연히 의식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아이돌이 뭡니까? 정말 가장 인생에서 이쁠 때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앞날이 창창하죠. 예. 포텐이 뒤지죠. 지금 한 18살인가 19살인가 그러지 않아요? 예. 19살이야? 네. 중학교 때 데뷔했대잖아요. 네.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요. 개구리 소년에 대한 새 가설. 20년 전의 신빙성보다 더 낫다. 경찰들은 인정을 안 한다. 2002년 9월 6월 발견 당시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제보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었다. 대구경찰청 미제수사팀 관계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포함해 여러 도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지만 당시 수사팀은 유골의 손상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근데 전문가들은 재검증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당시 경찰의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 당시 경찰은 타살이 아닌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래요. 우무콩국이란 게 뭐야? 우무콩국? 우뭇가사리로 만든 콩국수. 아, 되게 특이한데? 우리가 아는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는 약간 식초 느낌에다가 약간 좀 그 냉채 느낌 나는 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을 이제 우뭇가사리인데 우뭇콩국은 굉장히 특이하네. 식감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입에서 녹아버리잖아 우뭇가사리. 맛있다고. 저 맛있어요.
먹어봤어? 저 거제에 있을 때 오목가사리로 맨 연마다 먹었어요. 아 그래? 네. 전 저기 콩순 줄 알았어요. 꽤나 유명하구나. 양금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